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온라인으로 회복의 기쁨이 있는 생명예배, 우리 수요기도회의 이름이죠. 기도회에 가정마다 모여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28장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저에게 그 묵상 나눔을 보내주시는 분들만 자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와 양육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저에게 묵상 나눔을 보내주시게 되고요. 왜 또 나는 안 보냈는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약 매일 100여 명이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당을 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0여 명 정도에게 제가 매일 큐티를 받아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이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복음의 명령과 도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저도 직접 읽어보고 나누는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일일이 다 피드백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제 대단원의 사도행전 28장의 막이 드디어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로마에서입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고 예수님의 명령과 또 지시하심을 따라서 꿈꾸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4,000km 항해의 그 파란만장한 여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이 어제, 그제 또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또 한 번 묵상하신 줄 압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보면서 그 마지막 멜리데 섬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붉은 선으로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무라에 이르러서 배를 바꿔 탔죠. 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때가 겨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동풍 강풍이 저 회색 새 화살표를 방향으로 불어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호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 아래로 섬을 이 병풍처럼 바람막이로 막고 그 아래로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거침없이 불어왔죠.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잠깐 정박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 과동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과 풍랑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배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예고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빈 얘기하지 않죠? 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그 혼자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분위기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심이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와 같은 확신으로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 율리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그의 합리적인 중심은 죄수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있었고요. 또 그가 가진 죄수 호송의 사명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호의 선주와 선장과 뱃사람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가자.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그레데섬, 크레타섬에 베닉스까지만 가자. 64km예요. 해안가를 타고 살살살살살살 이 바닷가를 타고 이 풍랑을 살짝살짝 피해서 베닉스까지만 가면 거기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았을까요? 바울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64km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강풍이 점점 불어오면서 그래서 이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에서 이 뒤에 매달려오는 구명정을 간신히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라굴라의 광풍에 휘말려서 14일을 표류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흘러 산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들이 표류하게 된 섬이 어디죠? 네, 몰타 섬입니다. 태풍으로 배가 방향을 잃음이라고 써 있고 왼쪽으로 몰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멜리데 섬에도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그것을 우려하고 방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톱에 걸렸고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이 군인들이 호송 책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그러한 거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거기서 죄수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함께 그 구사일생의 환경을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그 죄수 중에는 자기들을 이끌어서 그 멜리데 섬으로 오게 한 바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죽게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말고 뛰어내리. 그래서 물로 뛰어내려서 이제 섬으로 그들이 정말 맨몸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한겨울 너무나 추운 그 바다 물결을 헤치고 그들은 해안가에 목숨만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을까? 예.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276명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입니다. 바르바로이, 즉 야만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야만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한 겨울에 이렇게 보기 드문 풍랑이 있는데 배를 파선해가면서 목숨만 살아온 그 사람들이 아마 신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얼어 있던지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이 피는지 아니면 몸이 아직 얼음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바울 사도의 팔에 이 뜨거운 모닥불 사이에서
뱀이 한 마리 놀라서 튀쳐나와가지고 팔에 치렁치렁 걸고 팔을 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마 처음에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바르바로의 섬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 저 사람은 살인자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물 때는 이 정의와 보복의 신인 디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뱀을 파견해서 복수를 하고 죽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어? 뱀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탁탁 떨어버리니까 뱀은 다시 모닥불 속으로 원위치. 그런데 바울사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갑자기 살인자에서 신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 민심이 그런 거예요. 예. 오늘은 갑자기 비관주의 그리고 염세주의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가 또 그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 쉽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곳에 부족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예. 그는 그들을 대접했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병과 이질은 아마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아마 멜리데 열병의 일정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에게 안수하여 그 열병을 낫게 합니다. 열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특기이기도 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낫게 하고 거기서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석 달을 보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석 달을 보내서 겨울을 나고 과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몰타 섬을 떠나서 그 위에 무슨 섬이 보이죠? 시실리. 예. 시실리 섬이 보입니다. 시칠리아라고 써 있는데 그곳에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수도인 사라구사가 있습니다. 사라구사로 그들은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탈리아 반도의 마지막 구두 발 끝같이 보이는 바로 레기온이죠. 그곳에서 이제 그 해안가의 만을 여리저리 피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100길로 320km. 예. 그래서 보디올이라는 곳까지 320km를 남풍을 타고 이제 디오스그로라 하는 그 머리 장식이 그려진 역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성경에 디오스그로라 하는 머리 장식이 있다 그랬는데 디오스그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항해의 신들. 예. 그러나 항해의 신들이 그 앞에 새겨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320km를 잘 항해해서 그들은 드디어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 이르게 돼서 거기서 이제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뜻밖의 어떤 사람들이 마중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마중 나옵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지만 벌써 그들의 소문은 말없이 발없이 이미 그곳에 이탈리아 반도에도 이르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중 나와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의 그 처리에 대한 로마의 집정관의 명을 받을 때까지 일주일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 형제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대로를 향해 갑니다.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입니다. 가장 똑바로 로마를 향해 뻗어 있다는 이 로마 제국의 번영의 상징인 그 아피아 가도가 로마까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그 정부는 반란한 노예들을 그 아피아 가도의 양쪽에 십자가로 끝없이 못 박아서 달아놓았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로마의 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중 나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바울 사도에게 로마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지명이 있는 곳까지 약 50km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16km를 더 걸어와서 아피오 광장이라는 시장 광장까지 와서 바울사도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발걸음은 그렇게 처량하지도 그리고 비참하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를 호송하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셋집에 머무릅니다. 물론 그를 담당한 로마의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그리고 군인 한 사람하고 아마 영화에 보면 수갑으로 형사와 그 피의자를 이렇게 수갑을 채워넣는 게 있죠. 바울에게 아마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군인 한 사람을 달려서 그에게 죄수의 신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행동에 상당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로마의 관대함일 수도 있고 이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흘이 지나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유대인을 불렀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대단히 충실했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의 영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건 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서 복음의 말씀을 영접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동심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그 동심원의 의미를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의 심장을 다해서 전하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방향은 이방인에게로 흘러넘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이는 아무쪼록 그 유대인들의 선민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한 이유는 내가 유대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놓아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소를 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인데 사실은 내가 여기에 오게 된 진정한 이유는 2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인, 바리새인,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델로 삼는 다니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별,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 시므온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낙심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그렇게 여겼었다고 얘기했던 그들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망은 참된 구원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늘 시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죄수처럼 포로인처럼 그리고 쫓겨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지 아니하고 당당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대동사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들이 도드워지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소망 말이죠. 나는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4천 킬로의 항해를 견디게 만든 힘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종교 안에는 그와 같은 소망 대신에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책임과 탓을 돌리는 그런 율법주의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참된 소망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헬라인들은 그러나 모든 것이 상대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인정받고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다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단적인 사람들,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들, 계율적인 종교들은 인간의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니 일단 비판과 정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내고 칼로 쪼개고 나니까 아무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는 뭐를 고치려 들어요? 행동을 고치려고 해봐야 안 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감정을 고치려 듭니다.
감정을 거치려 들다 보니까 어느 누구의 감정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만 저 사람은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감정도 인정을 해줘야 나도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를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서 함께 죄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느냐고요? 간신히 폭풍우 속에서 몸만 살아서 멜리대로 갔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그곳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순교를 당하지 않게 되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대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두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나쁜 소문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주 온라인 예배 드린 것이 허사로 되지는 않을까요? 더 연장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장이 참 곤란하겠네요. 곤란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명분?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평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어떤 죄의식?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생각? 여러분, 저는 이건 것을 생각의 유희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의 유희가 없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뭔가 이게 옳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 않아?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나중에, 만약에 이러다가 뭐가 잘못됐을 경우는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한 군데에나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곁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배를 묶어야 될 때는 묶었고, 짐을 버려야 될 때는 버렸고, 먹지도 못하고 열 나흘을 표류하면서 죽은 것 같이 있어야 될 때는 거기에서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또 벽안의 선교사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기준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로지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주신 소망과 목표는 무엇이죠? 복음의 생명력을 땅끝까지,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감격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벽두부터 난민 선교에 더욱더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합니다. 터키에 있는 난민 선교 대회에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저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지만, 또 담임 목사인 제가 가서 감염이라도 돼가지고 오면 얼마나 덕을 끼치지 못할까. 그러나 난민 선교,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점적인 선교적인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파리의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것,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고 사회적으로
큰 단체와 기관들, 특히 그리스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모범과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주에 이 카란텐 격리의 대표적인 상징인 2주에 온라인 예배를 결정했고 지난주 주일 예배의 온라인 조회수는 제가 어제 본 거로는 2,540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으로 예배드렸다 그런 고백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니까 오늘 제자반 양육을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는 가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때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을 수 있고 아프리카에 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소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생각의 유희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단기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훈련에 참여할 열망이 지금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열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이라 아,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같은 말인가요? 그랬더니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타낼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서야 하리라. 그리고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리저리 비껴가면서 달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생각의 유희를 버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미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은 가장 합리적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그리고 유라굴라의 태풍 속에서도 멜리데 섬 안에서도 그리고 죄수의 신분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의 증언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단의 무리들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심장은 더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굳건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